여기는 신림역하고 신대강역 사이에 있고요. 불리역입니다. 불리역 원룸이고 아마 이 가격이 지금 500에 45만원이거든요. 지금 나온 거는 보증금 1000원 안 해주신다고 하고 여기가 이제 지금 상황은 그런데 아휴 다리야 지금 상황은 그런데 지금은 요 영상 속은 500에 45고 다른 호수가 나오면 그때그때 달라요. 1000에 40 해줄 때도 있고 뭐 2000에 40 해줄 때도 있고 전세로 한 7000 정도 그렇게 지상층 기준이에요. 그렇게 해줄 때도 있고 지금은 월세 500 보증금 500까지만 300에서 500 요 정도 선을 희망하신다고 합니다. 아마 가장 그러니까 500에 45, 1000에 40 중에서 가장 계약이 많이 될 법한 그 연식이나 넓이 같아요. 이 정도 연식이면 대부분 그래도 깔끔하다고 보거든요. 요것보다 더 신축급이면 가격이 올라가고 요 정도 건물 연식에 요 정도 넓이가 아니면 가장 좀 계약이 무난하게 가장 잘 되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신림역 쪽에서는 아마 지상층으로 요 정도가 좀 많이 없을 거예요. 여기 이 분리된 문에서 여기 이 창문까지가 2m80 정도 2m80 정도 되고요. 여기 이 옷장이나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3m가 조금 넘더라고요. 그래서 한 그 보통 한 3m, 3m 그러니까 분리된 공간을 뺀 거예요. 화장실 빼고 요 조그마한 주방 공간 빼고 요 정도가 1000에 40에 그래도 중간 이상 중상위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가장 많이 오는 손님의 가격대이기도 하고 가장 계약이 또 무난하게 잘 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. 이것보다 이제 연식이 더 되면은 싸지는 거고 더 신축이면 더 비싸지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역 근처로는 없죠. 역 근처로는 지상층으로는 신림역은 진짜 힘들고 신대방역이면 간혹 그래도 있긴 하고요.